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전창영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젝터, 인젝션 시스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연비, 엔진 소음, 그리고 출력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는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디젤이 원체 고가품이고 소비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어필이 되는 겁니다.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연기관은 다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가솔린은 어떻게 생겼냐면 K5 아시죠? 여러분들 K5 차량 거를 제가 새 거를 사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잭 꽂고 여기 연료 분사대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점벽이 보이시죠? 거기서 연료가 찍찍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 하면 인젝터 아세이 풀을 이렇게 되어 있죠. 연료 여기가 이제 그 막히게 되면 그 여러분들 그 분사가 제대로 되질 못하니까 출력이 일단 떨어지죠. 차가 그죠? 분사는 열심히 하는데 출력은 떨어지니까 엔진 오일은 빨리 오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엔진 소음은 당연히 커지고 출력은 100% 떨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총 건으로 따지면 가솔린 LPI 이런 것들은 권총 좀 약한 거에 가깝다. 근데 디젤 것들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지금 찾아왔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쇳덩어리죠. 그죠? 지금 얘를 보면 플라스틱이죠. 그죠? 차이가 극명하죠. 크기도 그렇고 얘는 거의 대포에 가깝죠. 그죠? 105mm 뭐 155mm 120mm 전차포 같죠. 그죠? 얘는 뭐 그냥 박격포 같으면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디젤 인젝터를 이렇게 풀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축 분사 CRDI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요 끝에서 분사를 쫙쫙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광고 선전에도 분사되는 걸 좀 보신 적 있는데 얘는 지금 다 망가진 거고 불량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조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앞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나오죠. 이렇게 저 끝에서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구멍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될 정도까지 미세한데 그게 막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부조하고 저 디젤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디젤들 같은 경우는 그 백연, 청연, 흑연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관장을 한다? 이 인젝터가 관장을 한다. 그래서 인젝터 이 끝에 이렇게 막혀버리면 아주 상황이 골 때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클리닝해라.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클리닝 하라니까 뭘 클리닝 하냐? 칫솔질 하듯이 치카치카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초음파 클리닝으로 약식으로 간단하게 청소를 해도 출력 향상이 되고 엔진 소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연비가 좋아진다. 아예 백리크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되고 망가진 것들은 아예 안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인젝터는 이 녹이 참 리얼하죠. 그죠? 얘는 아예 맛이 가갖고 교체를 한 건데 이런 것들. 근데 인젝터가 싸지가 않단 말이에요. 디젤들은 4,50만 원 최하가 이러고 그래서 리빌트 재생이라는 제품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요거 동아시아는 이 링 자체가 요게 거의 문드러집니다. 그만큼 압축이 세 갖고 여기가 거의 동 색깔만 남아 있는 인젝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갑자기 봉봉봉봉 거린다거나 봉봉봉봉 거린다거나 그러면 인젝터를 클리닝 하면서 이 동아시아를 교체하는 게 좋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솔린과 LPI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 디젤 인젝터
얘는 끝에가 살짝 보이죠? 노즐이, 그죠? 근데 디젤은 거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 놓고 저희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끝에가 막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보여드렸던 게 아까 보여게 이렇게 보시면 끝에서 여기 요 끝에를 보십시오. 가까이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분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사가 되는데 거기가 막히면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산불, 출력 뚝 떨어지고 연비 저하되고 엔진 소음 시끄럽고 차가 찐빠하고 부조하고 노킹 현상이 일어나고 헌팅하고 결론은 뭐냐? 차가 떨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가 흔들림. 그래서 고속에서 막 차가 울컥컥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뭐 그런 차는 거의 뭐 100% 교환입니다. 이거 인젝터 리빌드 재생품으로 하든 뭐 새 걸로 하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깨알같이 뭐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연료 첨가제들 넣으라고 했던 이유가 인젝터 밸브, 이건 신제품이죠. 요번에 나온 거 요런 것들, 그리고 요건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용이고 디젤 같은 경우는 요런 거 요런 거 좀 넣어줘라. 일단 인젝터들은 취약한 게 수분에 취약합니다.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녹이 많이 난다 안에가. 그래서 인젝터가 안 좋을 때는 연료를 다 100% 확인해라. 100% 확인하라는 건 거의 결국은 교환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젝터가 연료 개통에서는 그 엔진 내실 그 상단이나 옆면에서 이렇게 분사를 해주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출력 떨어지고 차가 가속력 떨어지고 연비는 당연히 나쁘고 엔진 소음 시끄럽고 결론은 이게 분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엔진 오일도 희석이 빨리 되고 오염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 차량 인젝터를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가솔린들은 제 거 아까 18,000원, 저거 아까 K5 거 18,000원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 초음파 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드리고 교체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는 6기통이라 6개가 있겠죠? 그죠?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이런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디젤 커먼네일 인젝터라는 건 들어봤는데 도대체 가솔린이나 뭐 LPI 하이브리드는 없는 것처럼, 그러면 연료가 어디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연료 들어가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DM8 차량 같은 경우도 여기 커넥터 만나는 부분, 여기가 인젝터가 있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차량 엔진 힘을 내주고 연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인젝터,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디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총과 뭐 105mm 곡사포, 120mm 뭐 방열포, 이런 포들, 방열하는 포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차량 관리를 잘 하시는데,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디젤 아니고 가솔린 하이브리드죠.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교체하면 된다. 그래서 내 차가 출력이 빡 떨어지고 연비가 갑자기 안 좋고 그리고 엔진 소음이 시끄러졌다. 보통 10km, 평균 연비가 10km 나왔는데 3km, 4km 밖에 안 된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라. 다른 거 이상 없다고 그랬으면 이거 확인해라. 끝에가 막힌 것이다. 그래서 막힌 거 초음파해서, 디젤들 같은 경우는 초음파 클리닝해서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출고하는 것이고, 초음파 클리닝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리빌트든 뭐 새 제품이든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요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인젝터 오늘 잘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거는 색깔이 주황색 빨간색이 아닌데 왜 내 거는 노란색이지? 그건 제품 만들면서 색소를 그렇게 탄 거니까 그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역시 연료 들어가는 주입구가 있고 연료 분사하고 여기 전기 신호 넣어주는 커넥터 꽂는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모든 운전자들이 신경을 쓰는 연비 이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린 거 디젤,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인젝터 연료 계통에선 끝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요것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차량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특히 연료 첨가제 가끔 넣으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런데 막힌 것도 계속 이런 걸 넣어주면 효과를 본다. 이 제품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꼭 넣으십시오. 시중에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고 인정받은 제품들 많죠? 뭐 스타나라인 뭐 그리고 뭐 검아웃도 있고 불송원샷도 있고 많죠? 그래서 리키몰리도 있고 예, 저는 이제 뷰루트 전문점이니까 뷰루트를 소개를 해드린 건데 그래서 저런 제품들 특히 디젤 차량들 겨울 앞두고 있으니까 인젝터 특히 고가 부품들 휙 날리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렴한 돈 들여갖고 이렇게 그냥 첨가제 이렇게 넣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디젤 가솔린 다 첨가제 잘 넣으십시오. 양념친 것만큼 음식도 맛있어지듯이 자동차는 엔진에 좋아집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37년 동안 소비자들 큰돈 들어가지 않게 예방정비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차들 좋아지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인생 거의 100년으로 봅시다. 자,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그러죠. 100년이면 5000년의 뭐 조족지혈이죠. 하지만은 인간이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 항상 정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고 정초가 엊그저께 같은데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그죠? 자, 한 달 남은 12월. 도대체 나는 무엇을 했나? 그냥 군중에 휩쓸려서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이렇게 또 집에 가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학교 가고 이랬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세웠던 계획들 이루지 못했으면 내년부터 할 거야 하시지 말고 당장 이 영상 보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망망대해 조그만 조각배 뛰었을 때 무섭다고 두렵다고 못 나가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누구를 믿을까요?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공부했으면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래도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나 도와달라고. 그러면 운이 따르겠죠. 그죠? 왜? 성실하게 노력해서 공부를 했고 실력을 쌓았으니까. 근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전 세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지상카센터도 잘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그리고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미진하더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요 밑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슈퍼땡스 한번 딱 눌러주시면 제가 또 커피 한잔 이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소망들이 다음 주에는 또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이루어지시고 내년에도 이루어지시고 그 후에도 이루어지십시오. 지상카센터 시청자분들에게는 항상 복이 돌아가시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산 전장명입니다. 고맙습니다.